자, 이제 지난 우리 공인논문사 2차 민사소송법 시험 총평 내지 한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2차 시험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본다면 민사소송법에 국한되었을 땐뭐 이제 단문 중에 일단 뭐 소송상 항변 이것을 한번 다 이제 정리해 보시자. 라고 하는 그 단문 하나 정도가 뭐 이제 약간의 이제 브리타라고 한다면 브리타이고요. 그 이외에는 문제 자체는 이제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쉬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쓰실 수 있으셨겠죠? 게다가 문제 1문,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요번 시험에 있어서의 사실상 이제 성패가 나뉘어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연습을 했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문제 1문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때 어쩌면 좀 기분 좋게 일단 풀수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예비적 병 앞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꽤 어려운 논점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자, 요런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죠. 게다가 이제 두 문자까지 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 작성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 1문 부분부터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동업관계에 있는 을병정 무, 네 사람이 있었고요. 자, 어떤 X 토지를 갑으로부터 임차해서 주차장으로 쓰다가, 자, 을이라고 한 사람이 어느 날 와서 이네 사람을 대표한다라고 주장을 하며 이 토지를 사겠다라고 가볍게 매수 제의를 했고, 갑과 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실제 체결까지 했다. 자, 그리고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X 토지에 등기가 필요하다라는 사정을 들은 갑은 매매 대금을 아직 전액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일단 먼저 등기를 이 사인에게 이전해 주었었다. 하지만 이 사인은 매매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자, 이에 갑은 을병정 무를 상대로 주의적으로는 이 매매 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대금 달라라고 하는 대금 전액 지급 청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예비적으로는 만약에 을이,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지만요. 뒷문제 부분에서 나와 있듯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네 분을 대표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을이 그러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무권 대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을 하며 혹시 만약에 예비적으로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이 토지 소유권 등기 주었었던 건 말소하라라고 하는 청구를 했었다. 자,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이 사건은 주의적 매매 계약 유효를 전제로 한 매매 대금 지급 청구와 그 다음에 이 계약이 무효일 때를 대비한 예비적 부분이 있었죠. 예비적 청구. 이 부분으로 나눠지게 됐다. 전형적인 이제 뭐 전형적인 이제 예비적 병합 사건이죠. 자, 거기까지 확인해 주시고. 자, 그러면 1문 부분입니다. 자, 1심 법원은 을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다라는 점을 이유로 원고의 주의 청구를 배척.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생각났지요? 자, 주의적 청구를 배척을 했다. 그러면 예비적 부분은 판단을 해야죠. 자, 그런데 예비적 부분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비적 병합 사건의 경우에는 한 주문이 나온 사건과 두 주문이 나온 사건을 구별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주문 하나 나왔죠? 자, 그랬을 때, 이러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그 적법 여부, 판결의 적법 여부 하나와, 그 다음에 그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이라고 하는 두 부분을 나눠서 쓰십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비적 병합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 청구 배척 부분이 있다면 예비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 판결이든 본안 판결이 내려졌어야 되는데 아무런 판단 내리지 않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처분권주의 위반한 위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적 병합 사건의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논점에 해당되는 자, 이 판결은 위법한 판결이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위법 사유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주문이 빠진 건 아니냐라고 봤을 때 재판 누락인가? 아니면 판단 누락으로 보아서 상소를 허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거기에 대해서 과거 우리 판례는
자, 이것은 재판누락에 해당된다라고 봤었다가 대법원 전합체 판결로 꽤 오래전 대법원 전합체 판결이지만 판단누락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재판누락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어떻게 불복을 한다고요? 만약에 이게 재판누락이라면 그냥 그 법원에서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더 이상 상소하지 말고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판단누락으로 봤기 때문에 판단누락이라고 한다면 상소를 통해 그 불복을 시정할 수 있고 혹시 상소기간이 지났다면 재심 혹은 상소의 추후 보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일단 불복을 할수 있다. 바로 요 영역이 이문 부분이죠. 뭐 이문이라기보다는 물음 첫 번째, 두 번째 답안 작성 부분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요 부분을 이렇게 쓰셨으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우리한테는. 뭐 일단 우리가 연습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누차, 우리는 이제 병합소송을 굉장히 강조해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누차 여러분들한테 소개가 이미 되었었고요. 매매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라고 하는 주의적 예비적 병합 청구 부분. 자, 이 부분은 항상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까지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3기 시간, 2기 시간엔 거의 주로 이 부분만을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 자, 여러분들께서 뭐 1문 문제는 사실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 제대로 못 쓰시겠지라고 출제를 했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즉 같이 우리 이페스 코리아에서 공부를 하신, 민사소송법 같이 공부를 하신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수월하게 답안지를 쓰시지 않았을까. 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1문의 해설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 소송 계속 중에 을병 정무 4분 네 사람이 을과 병을 선당자로 선정을 했다. 그러니까 선정 당사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심리 도중에 자,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매 대금의 일부가 감액에 이미 지급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같은 선당자에 해당되는 을은 이번엔 대금 전액이 미지급 상태에 있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하더라. 자, 그때 이 을의 진술이 소송상 어떠한 효력을 가질까 문제는 선정 당사자가 복수로, 즉 수인의 선정 당사자가 선정이 되었을 때, 그때 이 복수 당사자죠? 여러 명의 당사자 아닙니까? 그러니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논점은 시작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공동소송인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선정 당사자 부분에서 주로 나왔었던 키 포인트에 해당되었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 공동소송인 관계에 있는 을과 병, 양자 사이의 공동소송 관계는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동일한 선정자단, 동일 선정자단, 에서 선정된 수인의 선정 당사자가 있을 때, 자, 이때 이 수인의 선정 당사자 사이들의 관계, 공동소송 중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한다고요? 필속 공동소송으로 처리를 한다. 그러면 필속 공동소송인들은 소송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 특히 자신의 주장될 부분이니까 능동적 자료 제출 부분이지요. 능동적 주장, 즉 능동 행위를 할때 어떻게 했었죠? 유리 행위라면 한 사람만 해도 되고 불리 행위라면 그 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죄다 전원에 대해서 그 행위의 효력은 갖지 못함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특히 을이라고 한 사람은 지금 현재 원고 당사자 갑은 매매대금 전혀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전액이 아직 미지급 상태에 있다라고 진술했으니 재판상 자백을 한 거죠. 그죠? 자, 을은 결국 불리한 행위로서 재판상 자백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병이라고 하는 요 분은 일부 부분은 이미 지급되었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해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 줬다라고 해서 유리한 주장을 했고요. 나머지 잔부 부분에 대해서는 자백을 안 셈이 됩니다. 그죠? 돈을 주지 않았다. 일부는 주지 않았고 일부는 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의뢰 소송 행위 중 자백에 해당되는 분리 행위는 아무런 소송상 효력도 갖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병의 행위 중 일부 우리가 갚지 않았느냐라고 한요 주장은 유리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효한 주장이 되겠죠? 자, 나머지 부분은 잔부분에 대한 사실상 자백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불리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바는 을의 진술은 소송상 어떠한 효력을 갖는가라는 문제였었죠. 그러니 소송상 어떠한 효력도 갖지 못한다라는 요 부분을 자, 능동행위 중 유리행위, 불리행위 나누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셨으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답안 작성을 할 때, 첫 번째, 동일 선정자 당에서 선정된 수인의 선당자가 있을 때의 문제다. 자,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필속공동소송까지 결론 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속공동소송에 있어서의 소송행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랬을 때, 능동행위, 그 다음에, 지금 뭐뭐 같이, 일단 이제 능동행위 경우에 유리행위, 불리행위를 나눠서 자, 이와 같이 판단을 각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물음 자체는 을의 진술만 판단하라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사안의 적용을 해봤을 때 을의 이러한 행위는 재판상 자백 행위에 해당이 되고 재판상 자백은 불리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자백을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저 조합체, 조합원 전원에 대해서도 일단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냈으면 됐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문제였었죠? 자, 그래서, 자, 특히 문제 1번에 물음 두 번째의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작성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자, 그렇게 이제 기대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1문의 경우에 이번 시험 문제 나왔었던 것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는데, 뭐, 우리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한테나 쉬웠을까요? 뭐, 다른 분들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기본적으로 우리한테는 너무나 쉬운 테마가 나왔었다. 자, 그래서, 기대컨대는 이제 뭐,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하신 분들 문제 1문 충분히 잘 쓰셨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 1번 부분에 대한 해설 부분이고요. 1문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기분 좋게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았을까?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나 많이 연습 많이 했었던, 그리고 이제 강조를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던 그 부분이 이제 출제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 1문의 경우에는 우리한테는 불이 타는 1문에선 크게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사례용 문제인데 없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문제 2번 부분입니다. 자, 소송상 항변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자, 아까도 말씀드린 바 같이 바로 요 영역이 아마도 우리한테는 약간 좀 일단 이제 그 두려운 불이타가 아니었을까는 생각이 돼요. 단문 부분이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또못쓸 바도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게 이제 3문부터 먼저 쓰겠죠. 3문 판결의 편취와 그 구제수단. 이거는 뭐 3기 시간에 제가 직접 출제도 했었죠. 거의 비슷하게. 자, 이렇게 단문을 한번 써보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제, 연습을 이미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3문은 굉장히 좀 반갑지 않았을까. 뭐, 강사가 단문 형태로서 출제했던 거 그대로 나왔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여러분들 되게 이제 3문을 먼저 쓰시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시간에 2문을 쓰시지 않았을까. 그렇게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찌됐건 문제 2문 한 부분을 볼게요. 뭐다 설명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자, 소송상에서, 즉 소송에서 당사자가 여러 개의 항변을 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송상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자, 본안에 앞서 들어가는 항변인 본안 전 항변이 있고,
그 다음에 본안과 관련된 본안의 항변이라고 하는 크게 둘로 정리가 될수 있어요. 특히 본안 전 항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소송 요건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본안 전 항변에 대한 이와 같은 소송 요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심리 방식이 자, 항변 사항으로 분류가 되는 것도 있고 주로 많이 문제가 됐던 게 소송 요건 중 직권조사 사항으로 일단 직권조사라고 하는 방식에 의한 심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 탐지주의 심리 방식에 의한 것도 있다라고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본안의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절대 뭐 이제 그 원고 당사자가 소를 제기했을 때 소송물 자체에 대해서 들어가는 항변을 말하는데, 자, 팩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즉 사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본안의 항변의 의의부터 한번 잡으면, 자, 상대방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본안 항변이라고 이름 붙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본안에 관한 항변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장멸적. 기억나시죠? 권리 장애 사실에 관한 항변, 그 다음에 권리 멸각 사실에 대한 항변, 그 다음에 권리 행사 저지 사유에 대한 항변이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본안의 항변의 경우에 심리는 당연히 항변에 해당되는 새로운 주장 이야기니까 변론주의 심리 방식에 의해서 사건 심리를 해야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일단 이제 심리가 이와 같이 쭉 진행되다가 자, 법원이 판단을 하더라. 판결을 할 때. 본안 전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뭐 소송 요건에 대한 항변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각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질 것이고, 본안에 관한 항변이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적어도 상대방 당사자가 그 주장하는 그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당해 사실, 항변의 대상이 된 당해 사실의 부존재 내지 그 사실에 대한 권리 행사 부정, 권리 행사 부정이 될 겁니다. 이라는 형태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그때 판결 이유 중 판단 부분엔 어떻게 제시를 해야 되는가, 써야 되는가. 자, 일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송 요건과 관련된 본안 전 항변의 경우에는 판결서에 이유를 쓸 때, 자, 그 이유와 관련되었을 때는 뭐, 지금은 뭐 같이, 일단, 소송 요건, 이것이 결한 사실, 이것을 분명히 이유 설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안의 항변,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항변을 왜 배척했는지, 만약에 배척을 했다면, 항변 배척 시에는 항변 배척 이유 설시가 필요할 것이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단문을 여기까지 해서 나눠 쓰셨으면 됐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특히 뭐 소송상 항변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쓰셨지 못했다 해도, 자, 그래도 어느 정도 본안 전 항변과 본안의 항변을 나눠서 쓰실 수만 있었으면 어느 정도의 득점은 충분히 가능한 형태의 단문이고, 그 다음에 설령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소송상 항변에 대해서 써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단문 형태로서 뭐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 것은 아닌데, 출제자가 그래도 불의타 하나는 어느 시험 과목이건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 저걸 하나 넣지 않았을까. 그런데 웬만큼 쓰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출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제 불의타이긴 해도 어느 정도만 여러분들 쓰셨으면 웬만한 점수는 받지 않으실까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 3문으로 들어갑니다. 판결의 편취와 그 구제수단이라고 했을 때, 다만 이제 여러분들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게, 판결, 즉, 편취라고 하는 것은 소송사기이죠.
자, 소송 사기의 구제수단과 관련돼서 그 구제수단은 자, 크게 둘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소송법상 구제수단과 그다음에 교과서에 정리되어 있듯이 실체법상 구제수단으로 둘로 나눠서 쓰셔야 돼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3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써보십시오라고 단문으로 출제된 것은 소송법상 구제수단을 써보세요라고 제가 출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쓰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여기에 더 덧붙여서 실체법상 구제수단으로 예컨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그 다음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양자 사이에 있어서 혹시 재심이 먼저 필요한 것인지라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논점이지요. 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에 있어서의 우리 판례는 재심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경우에는 자, 불법 위법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재심의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 없이 막바로 일단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즉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재심 불요설의 입장에 있게 되었다라고 한그 부분을 자, 우리가 주로 많이 썼던 요 논점에 하나 덧붙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거기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판결의 편취라고 하는 건 우리 잘 알고 있죠? 판결의 편취 유형에는 네 가지가 있다. 두 문자까지 땄었죠? 성취, 공자. 그래서 성명 모용 사건, 그 다음에 소취하 계약 불이행 사건, 그 다음에 공시송달형 판결 편취 사건, 그 다음에 자백간주형 판결 편취 사건. 그 중에 이세 가지 경우에는 이때 어떻게 처리를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이것도 두 문자 땄었는데요. 그죠? 자, 어찌됐건 내려진 판결은 유효. 자, 그러니 이 사유들을 통해서 혹시 일단 이 판결에 대해서 송달이 들어갔다면 이 송달도 일단 유효. 이 부분에서 특히 공시송달형 사건에 있어서의 송달은 유효 부분을 쓸때 우리 많이 여러분들 이제 답안지에 쓰셨었죠. 자, 재판장의 명령에 의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결여한 위법이 있다라고 해도 공시송달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했었던 판례 태도 그걸 쓰셨으면 됐어요. 그죠? 자, 그리고 판결 송달이 유효이기 때문에 상소기간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고, 자, 그러다가 혹시 상소기간이 모두 동거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때 재심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었죠. 자, 그때 재심 가능하다. 자, 그래서 상소기간 진행되는 중에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상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재심 제기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문자 땄을 때 유유상재 이런 식으로 암기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자백간주형 사건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판결은 유효이고 자, 문제는 송달이 유효인가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었다. 송달 유효설이 있었고요. 송달 자체가 무효라는 견해 두 개의 학설 대립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판례에 송달 자체가 무효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송달 무효설의 입장이 있더라. 그러다 보니, 송달 자체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면 상소기간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언제나 상소를 통해서 불복을 할수 있는데, 상소기간은 진행하지 않으므로, 판결이, 즉 상소기간이 도과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상소기간이 도과되지 않는다면 판결이 확정되는 일도 없을 것이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니까 재심은 제기하지 못한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자백간주형 사건 경우에는 우리 판례 태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유무상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자, 그렇게 두 문자라도 쓰셔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라고 굉장히 많이 우리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요거 쓰는 겁니다. 자, 우리가 3기 단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많이 연습하신 바와 같이, 자, 요걸 쓰시는 게 올해 시험 문제 영역이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실체법상 구제수단에 해당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 다음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에 앞서서 재심부터 먼저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재심 필요설, 그 다음에 재심 불요설이라고 하는 양 학설 대립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판례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심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나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경우에는 재심이 필요 없다라고 일단 판시를 한바 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했으면 됐습니다. 됐죠? 아마도 이제 3문은 여러분들 웬만한 충분한 득점을 하셨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제 본 부분에 해당되는 해설 부분은 모두 마치고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자, 문제 1문의 경우에 물음 첫 번째, 두 번째. 이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쓰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었던 문제 3문의 경우에는 판결의 편차 그 구제수단 이것도 역시 이미 우리가 이제 요번 올해 여러분들이 단문으로 연습을 해 두셨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이제 재미나게 쓰셨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문제 2문의 소송상 항변의 경우에 있어서는 약간 불이타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 두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평타 수준의 답안지는 작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 특히 이제 출제자께서는 언제건, 어느 시험의 경우이건, 일단 이제 그 불의타 문제 하나는 좀 이제 선택 과목에서 넣기를 그렇게 이제 희망하기 때문에 넣긴 넣어도 약간 꼼수를 쓰신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 웬만큼 쓰실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아예 낮은 점수보다는 중간 점수 정도는 충분히 득점하실 수 있는 테마를 선정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채점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저와 같이 그 다음에 이페스코리아에서 같이 민사소송법을 선택하셔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충분히 고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굉장히 좀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예상도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민사소송법 선택하셔가지고 일단 이제 올해 시험 문단만 같은 상태로 만났을 때라면 아마도 좀 이제 민사소송법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 충분히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뭐 문제 출제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제 우리 같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 점수 잘 맞으실 수 있겠다라고 해서 약간 많이 일단 좀 기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도의 한숨도 쉬었었던 시험이 아닌가 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시험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쉬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지켜봐야 되겠죠. 그때까지 적어도 민사소송법은 우리가 아는 테마 내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적어도 민사소송법은 이제 걱정이 없지 않았나. 자, 그렇게 쉽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